안녕하세요, 비상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이게 얼마 만에 예, 출연하는 라디오인지. 그러게요. 네, 그것도 생방송으로. 감사합니다. 네.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 군복무를 마치고 네. 오랜 공백 기간. 사실 지금도 공백 기간인데 네, 그렇죠. 조회식 보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비상 씨. 제대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제대한 지 이제 한 7개월 좀 이제 되었네요. 예. 종일 씨, 네네네. 목소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왜요, 왜요? 안녕하세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아, 그게요? 숨소리마저 똑같이 따라하는. 아니, 뭐, 제가 원래 그런데 어떡해요? 그, 옆방에 이제 성시경 씨 따라하는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그런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종일 씨. 전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또 푸른밤 시간대가. 네. 12시부터 2시여서. 섹시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를 한번. 청순해요, 그냥. 예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섹시하게. 숨소리마저 똑같이 따라하는 못 찾는 여자들 덕분에. 감기 걸린 거 아니고요? 2년 전 노래들이. 이렇게 끈적한 걸 좋아한다고, 이 시간에는. 알겠습니다. 이런 조언까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혹시 푸른밤 들으셨는지. 글쎄요, 뭐. 글쎄요, 뭐예요. 들었으면 들었다,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지. 글쎄요는 뭐예요. 어디서 들었, 제가 한 달 됐거든요,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아, 그래서 못 들었구나. 네. 그래서 못 들은 거. 뭐, 그 라디오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아, 정말요? 네네. 첫 방송 때 휘성 씨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요? 길게 했어요, 길게. 뭐라고? 휘성씨. 뭐에 대한. 무슨 얘기 했냐면요. 네. 여기, 읽어드릴게요. 제가 휘성씨를 방송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면, 꼭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녹음할 때 디렉팅 때문에 오셨었잖아요. 그 사무실에 갔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휘성씨한테, 아, 말씀 편하게 하세요. 하니까, 휘성씨가, 아, 저는 존댓말이 편해요. 이렇게, 저를 네. 무안 주셨잖아요. 그게 왜 무안해요? 아니, 제가 편하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네네네. 아, 그럼 가장 편한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존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존댓말이 편해서. 존댓말이, 제가 막, 제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럼 저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네. 좀 초반에 제가 너무 팬이다 보니까 팬심으로 이렇게 막 들이댔던 것 같아요. 시크하던데. 아, 그래요? 엄청 저 막 이렇게 막.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비비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아주 그때 굉장히 바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분들이. 그때 정규 1집. 예, 좀 힘들었어요. 그 두 곡을 제가 동시에 맞아요. 그녀가 헤어졌다랑 사랑의 길. 네. 사랑의 길 그녀가 해서 두 곡 다 가사 써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한 분씩 막 자 이번에 온유 씨요, 뭐 이번에 누구 씨 옆 방으로 또 가서 또 다른 노래 녹음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한번 또 같이 작업해요. 저요? 네. 샤이니, 맡겨주셔야지. 샤이니 것도 같이 해주세요. 아, 잘 쓰시잖아요, 요즘. 아니요, 아니요, 저야 뭐. 잘하시고. 저야 뭐, 휘성씨. 아이유를 건드려? 건드리다뇨? 건드리다뇨?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이제 저한테는 이제 앨범의 그런, 네네. 네. 음악적으로, 음악적인 아, 표현으로. 아닙니다. 같이. 굉장히 음악한 친구니까요. 그냥. 분노했어요. 왜요? 아이유를 노래 들어보셨어요? 건드려. 우울시계요? 네, 우울시계. 예, 네, 들어봤어요. 뭐, 그냥 그렇던데. 어, 아이유 노래 지금 그냥 그렇다 그랬어요? 아니, 아이유 뭐, 국민 여동생 뭐, 아이유 목소리, 노래를? 목소리는 참 뭐 대단했어요. 대단했죠. 네. 아 근데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휘성 씨랑 같이 이렇게 가사 쓴다고. 네네네. 저 카페에서 네. 한 8시간씩 같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소녀시대 노래였죠. 예. 훗 훗이었는데 예. 까였죠? 처참하게 처참하게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네. 까였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이 배웠어요 그때. 왜? SM 스타일을? 아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아, 두 명이서 같이 쓰면 안 된다? 나 혼자 이제 가야 되는구나. 네. 아니, 농담이고. 나중에도 한번 같이 해요. 종현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센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의 오버 센스 때문에 까인 거지, 사실. 아, 그때 좀 이렇게 편하게 갔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때 썼던 내용이 꿈 같은 여자였죠. 꿈 같은 여자 뭐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네. 하도 많은 작업을 버려진 하시니까. 가사들은 제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네 5672님 오늘 뭐 하다 오셨어요? 휘성 씨 뭐 하다 오셨는지. 잠깐 저 저기 졸려갖고. 아, 좀 주무셨어요? 좀 졸았어요. 네, 좀 졸아서 제 콧소리가 좀 심하게 감기 걸. 술은 제가 잘 거의 안 마십니다. 6004님 휘성 씨 감기 걸리신 거예요? 술 드시다 오신 온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냥 우유를 이제 좀 마셨는데 네네네. 제 우유를 마시면은 좀 약간 알레르기 술이... 반응이 있으신가요? 그런가 봐요. 네.
뭔가 콧소리 매력적이지 않나요? 매력적이에요. 저는 휘성 씨의 비음, 비성 상당히 좋아합니다. 거의 비음에 가깝죠, 저는. 라디오 되게 오랜만에 나온다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의 얼마만이죠? 얼마만에 나오신 거지? 얼마만에 나 제가 맨 마지막에 라디오를 나왔던 기억이 네. KBC 씨랑 같이 라디오를 나왔던 네 기억이 나요. 제대 그 슈퍼주니어의 그 네 키스터 김희철 씨 아 희철이 형이 하는 예, 예. 거기에 나왔었던 기억이 나고 네네 그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아닌가? 예 사실 제가 대타 DJ 했을 때 네네. 오셨었잖아요. 네. 슈키라 네. 할 때 오셨는데 제가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뭔 실수? 아 저한테요? 아니요 휘성 씨한테도 그렇고요. 네. 그 방송 중에 되게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뭐 저 못 참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두 발 두 무릎 꿇고 사죄 드리고요. 글쎄요, 그냥. 정엽 씨한테 말을 좀 잘 안 걸었던 거? 그런가? 정엽 씨 굉장히 그냥 뻘쭘하게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대본 위주로 계속 읽다가 네. 한번 이런 적 있어요. 휘성 씨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휘성 씨가 대답을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휘성 씨 그러니까 네 하셨는데 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문자 보내세요. 이렇게 식으로 막 저는 그때 정엽 씨의 그 웃음소리만 듣다가 정엽 씨가 조용히 웃기만 하다가 노래하다가 그냥 웃기만 하다가 나가셨던 그게 그 기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 제가 그때요 진짜 와 엄청 긴장을 해서 사실 제가 휘성 씨도 너무 좋아하고 정엽 씨도 너무 좋아해서 되게 좋아하는 가수 두 분이 계시니까 네. 긴장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살짝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뭔가 꿈같이 긴장되겠지 봐왔던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때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어때요? 긴장한 것 같아요, 저? 아니요, 그게 솔직히 종현 씨 저한테 긴장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막대하잖아요. 솔직히. 아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프로만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폭로 들어가요? 하셔도 돼요. 해보십시오. 아, 정말 한번. 폭로 들어가요. 우리 막 통화할 때 막 내용 뭐 이런 거 폭로 들어가요. 녹음해 오신 거 아니죠? 형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어떤 예의 바른 그 샤종현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신다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추석이었나요? 설이었나요? 그때 같이 밤새 술을 마시면서 좀 많이 친해졌었잖아요. 그때요? 그때 이후로 많이 친해졌나요? 뭐 적당히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아, 그 제가 혼자 네. 오바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그렇게 됐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그때. 아, 맞아요. 그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남자들 한 세네 명이서. 네, 세네 명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밤새도록. 네. 괜찮았어요, 정말. 그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포장 마차도 아무도 이제 저희를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우리도 그들을 신경 안 쓰고, 네. 그들도 우리를 신경 안 쓰고. 한번 또 그렇게 만납시다 밖에서 좋지 좋을 만납시다, 것 같아요. 만납시다 만나요 형 됐죠 휘성 씨 네 네 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휘성 씨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휘성 씨가 직접 소개해드릴 겁니다. 문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디 있어요 문자? 여기요 여기 문자 번호 여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입니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카톡 쓰시죠. 아, 휘성 씨. 네. 아이, 목이 너무, 코가 너무 막히셨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감기 문자, 걸린 줄 알았어요, 진짜.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저처럼 해주세요. 아, 이게 늦게요. 아니, 굉장히, 임팩트 네. 있게 가야지. 샵 8000번,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는 100원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는 100원입니다. 이게 두 번 나가서요, 말이. 두 번 읽어드려야 돼. 아,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휘성 씨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휘성 씨가. 라이브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자기 라이브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어떤 노래? 준비되어 있는 노래. 네네. 제 1집 앨범의 그 하늘에서라는 노래.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 좋아요? 진짜 좋아해요. 알아요? 네, 하늘에서 알아요. 좀 불러. 하늘에서? 앞에 요 우! 이렇게 박수 치면서 시작하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네. 시작하면 모두 아실 겁니다. 제가 네. 말한 이 박수와 함성 소리가 하자마자 나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눠볼까요? 휘성의 하늘에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랑은 항상 함께라는 내 마음도 그토록 오랫동안 나만을 간직하고 살아준 것만도 난 행복해 이젠 더 내 안에 널 가둔 채 살지 않길 바래 다시 한번 너를 보고 싶어 심야 포차 오늘의 특별한 손님 가수 휘성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 코너만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휘성 씨,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네네. 휘성 씨, 네. 짧게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휘성 씨,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식 네.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네. 네, 괜찮으세요. 예. 네, 휘성 씨. 예. 술 좋아하세요? 아니,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잘못 마셔요. 주량 어떻게 되시는데요? 소주 3잔, 4잔?
진짜 못 드시네요. 네. 술 마실 때 이 안주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뭐 없어요. 잘 안 먹어요, 안주. 안 먹다 보니까. 네. 술 버릇 물을 많이 마시죠. 아, 물 먹는 게. 네. 술 버릇은 있으세요, 그럼? 노래를 진짜 많이 불러요, 제가. 맞아요. 휘성 씨 네. 노래 많이 부르시죠. 엄청나게 많이 부르죠. 아유, 휘성 씨 술 못 먹는 거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노래 부르면 가수들이 노래를 잘 술 먹으면 가수들이 네. 노래 잘 안 부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있는데 휘성 씨랑 술 마셨을 때 저는 노래방도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갔었죠. 그래가지고 어우 휘성 씨 노래.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 좀 이제 듣는 이제 들려드렸었어요. 제가 조경 씨한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나 여기 고음이 좀 힘들다. 네네. 그래서 이거 좀 들어봐 줘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니까 조경 씨가 했던 말이 너무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지금 이 어디가 고음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루머 양상하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고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사실 술. 노래를 많이 해요. 네. 술버릇인 네. 거잖아요, 노래 부르는 게. 사실 노래 부르는 술버릇은 괜찮은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면은 그 수명이 좀 빨리 줄어요. 아, 본인이 가수로서요? 원래 모든 가수들이 다 그래요. 그쵸, 그쵸. 네. 좋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 버릇은 그래도 남이 보기엔 괜찮은 술 버릇이잖아요. 웬만하면 이게 낮은 노래들 아니면 이제 허스키한 노래들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이제 술 마시고 맞아요, 편하게 맞아요. 부를 수 있는. 그럼 이런 술 버릇 말고 휘성 씨가 네. 겪기에 네. 이 술 버릇 진짜 싫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제 상대방한테 술 버릇 중... 아니 상대방한테 내가 겪으면 상대방한테요? 네. 제가 술을 막 욕 먹었어요.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욕. 술 마시고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입이 좀 거칠어지는 사람들. 욕 많이 하는데 네. 그 또 여자분들 이제 소리 지르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욕 많이 하고. 목소리 좀 높아지고 그런 걸 별로 네.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 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리 지르는 여자분들한테 작업할 때. 그럼 자리를 네. 뜨시겠네요. 바로. 최악이에요 이제. 고세계. 아 그렇구나. 휘성 씨는 술을 많이 안 드시니까 뭐 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별로 이렇게 술이랑 저랑 그래요 그래요. 뭐 심야포차지만 오늘 코너가 심야포차에서 술 얘기를 좀 해봤어요. 빨리 취하고 빨리 깨요. 맞아 맞아 네, 그런 편이죠. 네, 그런 편이에요. 맞아. 취하셔도 많이 안 변하시니까 휘성 씨는. 네 저는 똑같아요. 술, 주사가 없어요. 네 술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휘성 씨 히든싱어 네. 프로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가 싶어요. 없나요?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어요.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네. 인기. 제가 봤어요 또. 아, 저 조용현 씨를 그 초대하고 싶었어요 게스트로. 진짜요? 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초대하고 왜? 싶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신 거죠? 아, 왜 얘기를 안 했냐고요? 네네. 아, 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보다 괜찮은 분들. 농담이고요. 네네네. 네, 하여튼 그때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종현 씨가. 바빴던, 제 얘기를 꺼냈었었는데. 진짜요? 네, 그때 뭐 어디 간다고 뭐. 해외에 있었나 봐요. 네, 뭐 촬영 날짜에. 아, 저한테 네, 직접 얘기를. 재팬인가 뭐 어디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재팬? 네, 김현호님. 모창 능력자 김진호 형, 요즘 뭐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진호 군 계속 공부하고 가끔. 네. 자기가 이제 그, 노래, 그 다른 사람들 노래 녹음해서 네. 이렇게 저한테 영상. 보내줘요. 아 그래요? 네. 어때요? 파일을. 어때요? 어때요?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목소리는. 네. 좀 진짜 잘해요.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네. 굉장히 고운 보컬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히든싱어 보면서 네. 야 진짜 노래 잘하고 그리고 휘성형 노래 중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았지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많았지 했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막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어? 왜 그렇게 빨리 잊혀졌을까? 아니에요. 되게 지금 그 히든싱어 방송하고 몇 년 전 노래죠? 한 4, 5년 전 노래들이 막 차트에 10위권 안에 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네. 했어요. 예능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근데 제가 느낀 건요. 예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네. 휘성 씨가 지금까지 네. 쌓아온 뭔가 계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명곡들이 다시 수면이 올라온 거죠.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시큰둥해? 아, 뭔 칭찬을 해도 시큰둥.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감사해요. 사실 왜냐면, 네. 가슴 시린 이야기나, 네. 그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곡들은, 네. 그,
위드미의 답습이라고 해서 네네네네. 사실 그렇게 큰 호평을 받지를 않았었어요. 당시에는요? 당시에는. 네네. 근데 왜냐면 근데 저 제 입장은 달랐거든요, 사실. 답습이 아니라 네. 그때는 당시 22살 때 위드미를 불렀으면은 네. 제가 당시 이제 그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네. 그런 스타일을 불렀을 때의 느낌은 또 어떨까 하는 좀 그런 취지에서 이제 녹음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가슴 시린 이야기와 결혼까지 생각했어의 그 어떤 감정선은 극명히 이제 갈리는 좀 부분이 있어요. 정말 다르죠. 네. 저도 휘성 씨의 1집도 쭉 들어왔으니까 저는 맨 처음에 네. 나왔을 때 와 이거 진짜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당시 반응 그러진 않았군요. 그래서 다시 들어주실 수 들어주시는 게 저는 네. 아주 영광스럽고 매일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게 아직 차트에 살아있나? 오늘은 차트에 살아있나요? 아, 아직 살아있어요. 아, 아직 있어요. 네. 가슴 시린 이야기 꽤 예, 높더라고요. 50위권 안에 안 차트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요즘 앨범 작업 한창이시죠?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거나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작업하는 거 군 입대하고 전, 후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죠. 어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커요? 일단 군 제대하고 나서 네.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평범한 네. 시민으로. 저희 그 대대장님께서 교육대장님이라고 이제 교육대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떤 군인 정신이 뭔 정신인지 알아? 그 충청도 분이셨는데 네네네. 뭔 정신인지 알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제 정신이 아닌 게 군인 정신이에요. 아, 군인은 제 정신이 아니오. 아니 모창을 군 대대장님. 네, 제 막 그냥.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딱 이렇게 FM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정신은 뭔가를 이렇게 차리고 이렇게 창조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망가지는 거기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군요. 네, 제 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휘성 씨의 새 앨범. 이민숙님, 7집 언제 탄생되나요? 타이틀 정하셨나요? 하셨습니다. 정규 앨범은 생각 안 해요. 정규 앨범은 글쎄요, 평생 안 낼 것 같은데. 저게. 아, 그래요? 그럼 네. 미니나 싱글로 이렇게. 미니 앨범. 그렇군요. 네. 3136님, 이번 앨범 정규예요? 미니예요? 네네. 정규가 아니군요. 네. 1024님, 타이틀곡 후보 있으면 한 소절씩 불러주시면 저희가 정해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어딜 낚으려고. 휘성 씨가 그런 거에 낚길 네. 그게 아니죠, 지금. 지금 연륜이 지금 이제 14년 차에 접어들고 네. 있습니다. 아우, 데뷔한 지 14년 되셨죠? 아니, 이제 그 앨범을 녹음을 한 게 네. 제가 뭐 휘성이, 가수 휘성이란 이름으로는 이제 2001년도에 녹음을 시작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1999년도에 앨범이 한번 나왔었어요. 어느 팀으로 나왔었죠? A4라는. A4라는 팀으로 나왔었군요. 이 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진 않잖아요. 네. 괜찮았어요. 근데 이 김영석 선배님께서 네네. 프로듀싱을 한 앨범이.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앨범이었는데, 제 보컬이 약간 좀 이제 미숙해갖고. 어린 나이에 또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전 사실 팀 이름을 들으면 언제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A4가 무슨 뜻이에요? 저희 정말 많은 팀 이름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힙합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로스트리트, 뭐, 이런, 막,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만 했었는데, 네. 사장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오시더니, 다들 앉아. 자, 팀 이름 정했다. 내가 어저께 꿈을 꾸고 무당한테 찾아갔다 왔는데, 무당. 무당이 딱 이거 하라고 얘기했어. 너의 팀 이름은 A4, 에이스 포카. 에이스 포카요? 네, 에이스 이제 네 명. 카드가 네 개다. 해서 A4. 근데 무당이 A4를 하라고 했다고요? 네. 무조건 A4로 간다. 네. 아, 그랬구나. 그런 의미가 또 있었군요. 네, 그렇게 했었죠. 네, 휘성 씨가 직접 골라온 노래를 푸른밤 가족들과 함께 들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네.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지금 이제 팝송을 한 곡 이제 제가 골라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들려드리고요. 네, 나중에요? 왜 꼭 나중에 들어야 되나요? 세 번째 들려드릴게요. 아, 세 번째 네. 들려주실 거구나. 이번에 썸 남 썸녀 말고 썸. 아, 네.
아, 섬남선녀가 또 휘성 씨 네, 나오셨죠? 제가 했었던 건데 너무 이제 속보이는 것 같고 썸 휘성 정기고 씨랑 이제 소유 정기고 씨가 이 노래 저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좋죠. 네, 저 활동 같이 했었는데요. SM 더 발라드 활동하는 동안 좀 네. 겹쳐서 방송국에서 많이 뵀는데 정기고 씨가 되게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종현 씨가 불러도 괜찮았을 네 그런 노래였었던 것 같아요. 전 숨소리를 불렀습니다. 숨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태연 누나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왜요? 누나예요, 태연 씨가? 한 사람 누나예요. 5662님, 네. 왜 정규 앨범을 안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음반 시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정규 앨범 별로 내고 싶지 않아요. 앨범 판매량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니, 이제, 정말 그 대중분들이 네네. 작업을 하는, 정말 이 편곡을 하고, 이렇게 가수들. 소스를 하고, 그 앨범, 곡을 쓰는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제작자들의 얼마나 마음에. 열심히 이걸 하고, 하는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묻히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고, 거의, 사실 디지털 싱글로만, 눈으로도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은 수록곡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무의미해요. 그 가수의 어떤 노력이나 예를 좀 죄송하지만 어떤 네. 아이돌 분들의 그런 어떤 네네. 이미지 때문에 이제 수록곡을 찾아 듣는 경우라든지 네. 뭐 그런 경우 외에 뭐 비슷한 경우가 아니면은 정말 정말 애써서 만든 수록곡들이 이제 날 휴지통에 버려질 때 많은 사람들의 귀에 못 가고 그죠. 의미가 없어요. 많은 곡을 그렇게 낼 필요가. 지금 네. 음반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저는. 그럼 빨리 음반 시장이. 네. 휘성 씨의 마음에 들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요. 이런 얘기를 또 휘성 씨가 해주니까. 정규 앨범을 내서. 네. 그 정규 앨범의 모든 곡들을 이제 듣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가수분들은 네.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가수분들은 계속 정규 앨범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번에 뭐 이소라 선배님께서 예. 정규 8집 내신다고 그렇죠 그렇죠 하셨는데 그런 거는 저는 정말 찬성이에요. 정말 그런 분들 사실 김동률 선배님이라든지 네네. 이적 선배님이라든지 근데 사실 휘성 씨의 수록곡도 너무 좋아서 찾아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 정도 내공까지는 안 돼요. 네. 또 그렇게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네. 3017님 그럼 이번 앨범 내면 방송 활동을 하실 거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해야죠. 아, 방송 활동은 해야죠. 해야죠. 네. 방송 히든싱어 또 나가실 건가요? 왜 나가요 거기? 세 번이나 나갔는데. 아, 그냥 물어봤어요. 아, 네. 자, 그럼요. 소유 정기고의 썸 듣고 오겠습니다. 휘성 씨의 추천곡이에요. 니가 힘든 니가
모습을 전부 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너의 진심이 더 궁금해지는 girl girl you're so ambiguous 나 못해 무엇도 아니 어쩌면 기적을 바라지 너도 확실한 표현을 원하지만 너의 미소 띈 표정이 잊어버리잖아 소유 정기고의 썸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언제 이 노래 처음 듣고 꽂히신 거예요? 나오자마자. 네, 제가 굉장히 이제 친한 작곡가분이 이제 쓰신 김도훈 씨가. 네, 김도훈 쓰셨죠. 씨가 쓰셨어요. 이 노래 저는 나오자마자 아 숨소리가 큰 벽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했어요. 지붕을 뚫고 그냥 계속 그냥 대기권 밖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한다라는 네. 거겠죠. 노래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소화를 잘해주셨고 맞아요. 가사 좋고 네. 그럼 휘성 씨도 평소에 좀 이런 뭐랄까 가요, 팝, 뭐 K-팝 많이 들으신 건가요? 저는 이제 팝송보다는 가요를 많이 들어요. 저도요. 네. 많이 들으시죠. 저도 가요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가사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네. 네, 전달을 할 수 있을까. 배우려고 듣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음악은 뭐 평생 배우는 거니까. 예전부터 무조건,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예. 언젠가부터는 아니 뭐 흑인 음악이 무슨 뭐 아니면 외국 음악이 물론 우리나라 음악이 이제 그분들의 음악을 따라하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 예, 예. 많이 따라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퀄리티가 꼭 그렇게 낮다고 딱 단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상당히 높죠. 우리나라의 퀄리티 음악 대중음악의 퀄리티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닐 거다라는 네, 생각을 네, 네, 네. 어느 순간 하면서부터 네. 좀 K-POP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가요계에 뭔가 유행이나 흐름이 있잖아요. 네. 휘성 씨는 사실 여러 장르의 음악을 또 도전을 하고 또 순간순간 또 색다른 매력을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흐름을 타서 좀 장르를 좀 새롭게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하죠. 항상 하는데 네. 뭐랄까 그 위에 그 가장 그 높은 대표진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사장님 선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잘리죠. 아, 이렇게 요즘에 이런 거 한번 제가 예, 요 흐름에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특했던 뭐 방금 같은 막 이런 노래를 막 제가 이렇게 달달하게 막 해요. 썸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어 너무 뭐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해요. 그러면 네네네. 야 휘성 아니잖아 그거. 아 저는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휘성의 가장 큰 매력은. 수백 가지 목소리가 있는 게 휘성의 가장 수백 가지는 아니고 한 수십 가지 그래서 수십 가지로 네. 하겠습니다. 좀 불렸어요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백 가지라고 했습니다. 수십 가지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게 휘성의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를 좀 오마주를 했어요 사실. 종현 씨가요? 네, 그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갖고 여러 톤을 만드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나도 저렇게 여러 가지 내 목소리를 갖고서 좀 경쟁력이 길러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성적인 욕심보다 네. 어떤 이제 곡 해석적인 욕심, 프로듀서적인 욕심,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이제 더 많은 거죠. 혹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휘성 씨. 네? 좋아하거나 아니면 뭔가 존경하는 뮤지션 있으신가요? 아, 솔직히 말하면은, 네.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좋아하는 예전에, 가수.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었던. 네네네. 세 분을 이제 꼽으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그 계신 곳에 이제 유영진 씨. 네, 유영진. 유현진 씨랑 그 뒤수의 이현도 씨. 네네. 이 두 분은 이제 저를 가수로 만들어준. 네. 꿈을 키게. 네, 꿈을 이제 심어주신 분들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고 김정호 선배님. 네. 네. 그 감정, 곡의 감정을 실을 때 뭐 이런 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선에 대한. 네. 저의 어떤 롤모델이고. 그렇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좀. 그냥 이렇게 뭔가 많이 들으면서. 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신 거군요. 네. 사실 그 세 분 너무 다 잘하시고. 예. 여기 많은 분들이죠. 네. 이쯤에서 슬슬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휘성 씨가 추천해주시는 곡 한 곡 듣고 싶은데요. 네. R&B에 빠졌을 때. 네. 네. 그 팝 R&B에 굉장히 이제 제가 빠졌을 때. 네. 그 이분의 노래를 많이 들었었어요. 누구죠? 조라는 예. 조. 예. 조라는 이제 흑인 가수의 네. 그 No One Has Come Close. 그러면 휘성 씨가 추천하는 노래죠. 네. 이 노래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멜로디가 굉장히 달달해요, 이 노래도. No One Has Come Close to You. 뭐 달달하다. 달달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의 No One Has Come Close 듣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의 특별한 초대손님 가수 휘성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푸른밤 가족들이 휘성씨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보내주셨어요. 마음의 준비 좀 단단히 해주십시오. 휘성씨 네, 네. 한숨을 이렇게 팍 쉬셨는데 아유, 질문 보시고 지금 네. 모니터에 떠있는 질문 보시고 그러신 건가요? 아유, 좀 아니요. 덥네 이랬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좀 덥네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른밤 가족들 사연. 2471님 라디오 DJ 제이가 들어오면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잘할 자신은 있는데 네네네. 사실 저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면 빨리 작업을 하고 막 이래야 되고 네네네. 뭐 잠이 오면 자야 되고 막 이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규칙적인 걸 못해요. 그렇구나. 네. 사실 라디오라는 게 좀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정해져 있는 시간에 찾아뵈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 네. 좀 힘드셨군요. 이 순간에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돼요,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와 되게 좀 멋있다 말이. 이 순간에 이걸 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그래요? 네. 많이 배워요. 김예진. 많이 배울게요, 휘성 씨.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김예진님. 휘성 씨에게 있어서 앨범 전집을 통틀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뭐예요?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즐겨 부르는 노래? 즐겨 부르면서 또, 아, 이 노래 부르고 싶다 해서 많이 부르는 노래. 일적인 부분 때문에 부른다라기보다. 아, 몰라요. 일이 너무 많아서 즐겨 부르는 노래가 없어요. 아,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노래를 즐겨 부르고 싶은 그런 게 좀 없어요, 저는 사실. 아, 진짜요? 네. 막 그랬던 노래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어,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제 노래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부르기를 많이 불렀지. 어... 즐겨 부르기. 그럼 연습 가장 많이 한 노래는 뭐예요? 어,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 노래. 네. 안되나요였죠, 진짜. 데뷔곡이었던. 네. 진짜 안되나요였죠. 안되나요는 앨범 못 낼 뻔했어요. 왜요, 정말로. 왜요?
그때 그 감정이 안 나와서. 아, 녹음할 때 감정이 네. 안 나와서 연습할 때? 네. 아, 근데 라이브 할 때 저는 기억이 나는 게요. 네. 휘성 씨, 인이어라고 하죠? 네. 모니터하는 인이어를 빼면서 이렇게 불렀던 걸 제가 예. 봤었거든요, 라이브 하는 걸.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저는 가수 입장에서 알잖아요. 인이어를 빼면 얼마나 음정이 안 들리고 그러는지. 근데 그러면서, 아, 진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렇게 음정이 정확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음정이, 그랬어요? 정확한 걸 제가 들었나봐요. 성은미님. 컨디션 좋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성은미님. 전 휘성씨가 오렌지 캐러멜의 가사, 노래 가사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어요. 그런 가사를 쓸 땐 여자로 빙의 되는 건가요? 특히, 아잉 같은 가사를 쓸 땐 무슨 생각 하시는지. 아잉이 오렌지 캐러멜의 노래죠? 네, 여성스럽잖아요. 아잉.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 애기스럽고,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예, 애교 부릴 때. 그냥 오렌지 캐러멜이라는 그룹을 딱 놓고 봤을 때. 네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크레용팝이 예. 이제, 헬멧 쓰고 나와서. 빠빠빠. 네, 헬멧 쓰고 나와서 어떤, 뭐, 뭐랄까, 빅마마 같은 노래를 부른다면. 체념, 체념. 상상이 되나요? 체념을, 그렇죠. 네. 컨셉에 저는, 맞게. 네, 저는 그냥 그때 딱 떠오르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 가사를 부를 때, 그 어떤 노래방에서 얼마나 즐겁게 부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쓰면은, 뭐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배려심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 다른 가수에게? 아니, 대중들에 대한. 대중들에 대한? 예. 대중들이, 가수가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대중들은 이 노래를 나왔을 때 즐겁게, 대중가수, 대중음악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예, 즐겁게 그냥 부를 수 있으면. 네. 그건 성공한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네. 그게 대중음악의 가장 큰 성공에. 노래방에서 아잉이랑 마법소녀 부르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쵸. 너무너무 즐겁게. 맞아, 맞아, 맞아. 네. 강정 휘성씨가 가사를 정말 잘 쓰셨습니다. 그 노래. 포인트였잖아요. 오렌지 캐러멜의 재밌는 가사가 또 포인트였던. 6451님, 휘성씨가 곡을 주고 싶은 후배 가수 혹시 있나요? 하셨습니다.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후배 가수. 네. 또 누구 하셨죠, 지금까지? 너무 많아서 전 어떻게 가장 최근에 에일리 씨 노래가 늘었어. 예, 노래가 늘었어 하셨고 3년 전에 썼던 노래. 근데 이번에 나온 거군요. 예. 그 노래 불렀을 때 눈물 쏙 뺐죠, 에일리 씨가. 디렉팅 하시면서 아니면은 디렉팅 하면서 이제 있으세요? 요즘에는 같이 작업하고 싶은 가수? 저요. 저 진짜 아이유 씨랑 저도 정말 해보고 싶어요. 아이유 씨. 네, 왜냐면은, 제가 중2 때 처음 봤어요. 아이유 씨를요? 네. 제 아는, 이제, 형님이 데리고 있었던 그 연습생이었었는데. 그렇군요. 그때 천재성을 제가 알아봤었거든요. 와, 떡잎이 다르던가요? 제가 달라 그랬어요, 그냥. 제가 프로듀싱 하고 싶다고. 네. 무산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전국 투어 할 때 오프닝 게스트로 계속 같이 돌고, 방송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아무튼 무조건 이 친구는 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아, 그랬구나. 사실 아이유 씨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너무 잘했잖아요. 목소리도 아니, 너무 좋고. 이 친구가 처음에 제가 기억이 났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중학생 때 중3 때였을 거 아마 네. 1년 좀 지나서 네네. 기타를 배우겠대요. 네네. 기타를 배우는데 기타를 딱 배우고 일주일 뒤에 정박으로 레디비를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치더라고요. 코드를 잡으면서. 대단하네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우와 이랬어요 진짜 우리가. 네. 정말. 지금 또 기타 엄청나게 잘 치죠 수준급으로. 못 봤어요 제가 요즘에 기타 치는 거. 기타 치면서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6451님, 유성훈님 가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두 분은 음색도 다르고 창법도 다르신데 노래할 때 목소리 컨트롤하는 팁 같은 거 하나 알려주세요. 노래가 좀 안 늘어서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원포인트 하나 해주세요. 저한테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노래가 늘었어. 너와 헤어지고 나서. 네. 음악에 미쳐 살았더니 모든 노래 가사가 내 얘기 같았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불렀어. 조금씩 조금씩. 가사 지금 에일리 씨의 노래가 늘었어. 가사를 읊어주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네. 사실 카피보다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안 되는 소리는 절대로 안 나와요.
안 되는 소리는 무조건 안 나오고 네. 날 소리는 무조건 난다 나거든요. 사실 네네네. 카피를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건 무조건 안 돼요. 근데 되는 부분은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재미에 카피를 한단 말이에요, 노래를. 맞아요. 여러 곡을 카피를 하는 것만큼 사실 빠른 방법이 없죠. 맞아요. 저도 될 소리만 이제 계속 되던 소리만 이제 골라서 이제 집약시켜서 이제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이제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뭐 카피를 많이 해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문현주님, 군대에 갔다 온 후 이상형 변화는 없으신가요? 하셨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이상형이 막 걸그룹으로 변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희성 씨는 어떠세요? 군대에서 제가 에이핑크 진짜 좋아했었어요. 에이핑크? 네. 그 중에 누구 좋아하셨어요? 아, 그냥 에이핑크를 그냥 좋아했어요. 에이핑크. 손나은 씨? 이제 이렇게 우결 때문에. 네네네네. 네. 말해도 되죠? 말씀하셔도 네. 돼요, 말씀.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우결 때문에. 손나은 씨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군대에서. 그랬군요. 네. 이상형? 좀 별로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 왜요? 왜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이제는 이제 저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제 들어갔고 아, 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또 없고 빨리 혹시나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네.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일 욕심이 더 많으신 예, 거군요. 지금은 그래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뭐 이러다가도 뭐 한 두 달 만에 결혼하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천척장 네, 보내는 거 아니죠? 그럴 일 없어요. 네. 축가 누가 부르실? 축가 누구예요? 축가? 축가요? 김태우 씨? 아유. 김태우 씨가 랩 해주시나요? 태우 씨는 아유, 술 먹고 올 것 같아. 태우 씨 말고. 네. 글쎄요, 그냥 제가 부를게요. 아, 그것도 좋겠다. 제가 부를래요. 아내분한테 되게. 제 친동생이 한 달 뒤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요? 제 친동생이 노래를 잘해요. 제 친동생이 노래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요. 피는 못 속이죠. 동생분도 노래 잘하시는군요. 4203님, 휘성씨, 부산에서는 공연 안 하나요? 부산에서. 했어요. 그죠, 콘서트. 네. 하고. 했어요. 얼마 전에 하셨죠? 조미 씨랑 같이 했었던. 그죠. 그 콘서트를, 두희 씨랑 콘서트를 부산에서 처음 했죠. 어떠셨어요? 거미 씨와 함께한 콘서트. 아, 이 친구. 노래, 아니. 네. 연습할 때. 네네. 너무 살살 하길래 네네네. 네. 노래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구나. 군대 가기 전과 네. 생각을 했다가 네. 제대로 속았어요 제가. 공연에 올라가자. 네. 그녀는 베일을 벗었는데 네. 아주 그냥 폭탄을 터뜨리더라고요 무대에서. 아 그랬구나. 네. 거미 씨도 노래 너무 잘하시고 또 올해 인연이 오래 되셨잖아요. 네 군대 이제 제대하자마자 또 거미 씨한테 또 곡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맞아, 나올. 맞아. 아마 신보에 이제 수록이 돼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군요. 제대하시고. 아, 눈코는 뜰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떠주셔서 감사해요. 김미연님, 경상남도에서는 콘서트 애정 없나요? 다들 지금 공연에 목마르신가 봐요. 콘서트 전국투어를 한번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는 단독 콘서트를 해야죠. 그래요. 합동 콘서트 말고. 앨범 내시고 찾아주세요. 예, 단독 쪽으로.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이제 좀 수록곡들 위주로 좋은 곡도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그리고 좀 휘성 씨 골수 팬분들은 그런 노래 더 듣고 싶어해요. 네. 저도 사실 휘성 씨 공연 때 한번 갔었잖아요. 네, 일산 쪽에서 했을 때 한번 갔었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찍 나가셨었던 걸로 기억.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 들었는데 순간 기억 못 하셨죠? 솔직히. 아니 기억해요. 그래서 아 되게 수록곡을 정말 잘한다. 정말 이 정도로 좀 모든 노래를 좀 완벽히 소화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 그때도 했었는데 그럼 휘성 씨가 이제 노래 한 곡 더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원래 19금 버전인데. 네. 19금 버전 말고 클린 버전이 있어요. 클린 버전. 네. 19금으로 듣고 싶다. 한 단어 때문에. 네네네. 우린 미치지 않았어라는 제목의 그, 이현도 씨가 네네네. 작곡을 해주시고, 제가 가사를 쓴 그, 슬로우 잼. 맞아요. R&B 곡입니다. 네. 이 노래 상당히 끈적끈적합니다. 네. 휘성 씨가 좋아하는 섹시함이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묻어있는 곡이죠. 네.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볼까요? 휘성의 우린 미치지 않았어 듣겠습니다.
만난다고 했잖아. 내 손을 잡아줬잖아. 그리고 너 내가 지켜준단 말도 믿었었잖아. 자 이제 고개 들어봐. 오늘 밤 우린 좀 더 커다란 사랑을 할 거야. 널 다치게 하진 않아. 내 두 손이 주는 거진 춤들을 두려워하지 마. 우린 다른 게 아냐, 특별할 뿐이야. 너도 나와 같잖아, 너도 원한다 했잖아. "푸른밤 종현입니다." 가수 휘성 씨와 푸른밤 심야 포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어떠세요?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작업할 때 어떠셨어요? 아니, 작업할 때요? 네.
그 수정 가사 수정이 많이 들어갔었던 노래였었어요. 너무 수위가 세서 이 노래 가사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런 노래 좋아요. 끼가 보이네. 조금 야하면서 다분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서 네. 네 사실 휘성 씨는 프로듀싱 쪽으로도 상당히 유명하시잖아요. 가사도 많이 쓰셨고 곡도 많이 쓰셨고 더군다나 또 본인의 앨범이 아닌 다른 가수들에게도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 네. 아까 에일리 씨 얘기도 살짝 했었죠. 뭔가 프로듀서 할 때 저한테는 진짜 애틋한 분, 그런 분이에요. 에일리 씨. 네. 처음 봤을 때 이제 네. 그 팝을 부르는 걸 이제 동영상을 보고 네. 정말 이, 말도 안 된다. 이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가요를 이제 부르는 걸 보고 네. 어쩌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요, 왜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아, 발음이나 예.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예.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말의 그 가사 뉘앙스를 살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구나. 서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6개월 동안 거의 그거 그것만 트레이닝을 했어요. 아, 이제. 휘성 씨가 또 직접 트레이닝 해주신 건가요? 그 트레이닝이라기보다 이제 노래를 계속 가지고 오면서 노래가 늘었어라는 곡을 부르면서 거의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정말 네네네네. 머리가 엄청 좋아요. 네. 그 곡을 진짜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긴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지금까지 노래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노래를 네. 왜 내가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네네네. 칭찬만 받았었지 이렇게 진짜 끝까지 매달려서 그 가사 뉘앙스를 이제 자기가 다 흡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 녹음하는 노래들은 정말 금방 녹음을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때부터 뭐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제. 한국말 뉘앙스 이제 지금 발음 너무 좋으시니까 예 지금은 뭐. 언제 이렇게 주고 네. 언제 빼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요. 이제. 맞아요. 에일리 씨 노래 너무 잘하죠. 그 외에도 좀 프로듀싱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다 호랑이 선생님이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아니 생긴 게 뭐냐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생긴 집중할 때 네, 집중할 때 눈을 좀 내리깔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이 테이크를 쓸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화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좀 아 글쎄요 내가 무섭나 저 사실 했었잖아요. 디렉팅 네. 해주셨었잖아요.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사실 전혀 무섭거나 그런 거 없으셨는데 살짝 차갑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아 그 얘기 그건 좀 있어요. 어떤? 뭐냐면 네. 매니저분들도 같이 오고 네네네. 사실 다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일적으로 만난 예 사이고 일만 해요 그냥 딱 일적인 얘기만 하고 네네. 만약에 이제 신인 가수분들 앨범을 이제 자고 하면 일 얘기만 물어보고 그렇구나 그냥 일적으로 뭐 키만 체크 이제 음정만 체크하고 네네네. 녹음 들어가고 녹음 끝나면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개인 사적인 얘기를 아예 안 하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차갑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일적인 부분 좀 프로페셔널하게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였죠? 뭐 그렇죠. 일부러 차갑게 하고 막 그러셨던 건 아니죠? 아 괜히 군기 잡으려고 그러셨던 아니, 거 아니죠? 괜히 뭐 그런 소문 돌 것 같아서. 어떤 소문? 지적된다. 뭐 이런 에이 휘성 씨가 그럴 리가요. 그냥 재미없는 소문도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소문은 휘성 씨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있어요. 네. 없길 바랄게요, 네. 앞으론. 녹음하실 때, 네. 올해 작업했던 시간 얼마나 되셨어요? 뭐, 이 노래, 뭐, 녹음을 할 때, 뭐, 본인도 그렇고, 아니면 누구 프리듀싱을 할 때, 가장 길게 작업을 했던 시간. 굿바이 러브라는 노래를 제가, 그, 밥을 이제 시켜먹잖아요. 중간중간 그렇죠? 쉬고 시켜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 안에서 이제 화장실 갈 때나 네. 뭐 밥도 시켜 먹지 않고 그냥 근처 편의점에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대충 때울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같은 먹으면서 예. 그 녹음 기사분 두 분이서 네. 교대로 이렇게 아. 돌아가시면서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연속 48시간. 40 연속이요? 예. 잠을 안 주무시고요? 예, 연속 48시간 녹음을 했어요. 굿바이 러브요? 예. 이거는 기네스감 아니야? 기네스 등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잠도 안 주무시고 48시간 48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예, 그때 그랬었다. 아, 그렇게 그때가 마음에. 그때가 종현 씨 나이 비슷했을 때였었고. 25살, 뭐, 예, 그쯤. 24, 25대. 왜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면은? 글쎄, 그러니까,
그때 전 그때 하고 싶었던 그 타이틀곡으로 내세우고 싶었었던 곡이 네. 하늘을 걸어서라는 곡이었어. 알죠, 알죠. 있었어요. 그 노래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굿바이 러브라는 곡으로 이제 정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니크하게 들릴 수 있을까,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타이틀곡이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곡가 분도 주무시고. 네. 제가 혼자 알아서 계속 욕심에 그냥. 네, 욕심에 그러셨구나. 아니 그렇게 노래 48시간 부르면 목이 괜찮아요? 그때는 괜찮았죠. 진짜요? 어릴 때는 괜찮아요. 제 나이도 한 5시간만 연속으로 불러도 좀 힘든데 난. 어릴 때는 쉬어야 괜찮... 돼요 저는. 그러면. 높잖아요 이제 종현 씨. 굿바일럽 엄청 높거든요. 비성 씨. 아, 이렇게 엄청 높거든요. 미터리 많이 났었어요. 아 그렇구나. 48시간. 야 대단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앨범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스스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러면은 그렇게 욕심내서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와 이거 정말 잘 나왔다 싶었던 앨범은 몇 집이에요? 6집 앨범. 6집이 어떤 노래가 타이틀이었죠? 보컬릿 앨범. 보컬릿 주르륵 앨범. 앨범인데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렇게 가창을 잘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점을 되게 낮게 주고 싶고 네. 뭐랄까 앨범 전체적으로 맥락이?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 1번부터 뭐 끝 트랙까지. 사실 2집 앨범을 사람 뭐 제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 네. 2집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들어온 데모가 13곡이었어요. 아 그래요? 딱 한 곡을 제외하고 다 들어간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2집 앨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노래들이 네. 데모로 들어왔던 건가요? 이제 6집 앨범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미국까지 가서 곡을 받아오고 뭘 하고 가사도 정말 진짜 며칠 동안 고민해서 쓰고. 6집 앨범이 가장 마음에 드는 앨범인 거군요, 휘성 씨에게. 예, 그랬었어요.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되게 오랜 시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14년 네.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슬럼프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매 순간 슬럼프죠, 저는. 휘성 씨, 그러면은 매 순간? 네, 이번 활동은 어떻게 하지? 뭐 오늘 무대는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갔던 적이 거의 없어요. 매번 그렇게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군요. 컨디션 난조가 심해서 네.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막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못 이겨냈으니까 계속 지금까지 슬럼프.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어떻게 좀 무대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임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냥 저는 그냥 포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먹었지만 네네네. 포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욕심에 또 그리고 내가 이걸 해내야겠다라는 다짐들 때문인가요? 포기를 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하면은 나한테 지는 거니까. 포기를 하면 그 순간 끝이죠. 내가 옆에 있는 가수한테 지는 건 괜찮아요. 네. 노래를 그냥 합동 콘서트하고 네네네네. 같이 뭐 듀엣하고 할 때. 근데 내가 그냥 나한테 지는 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그거는 싫었구나. 예, 내가 태어난 이유를 좀 그러니까 태어난 어떤 나의 좀 존재 가치 부정하는 좀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건. 예. 그렇구나.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해내야겠다라는 건 다짐을 했으면 남자건 여자건 그런 걸 다 떠나서요. 남자면 해야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태어나서 내가 다짐했으면 한번 이뤄내야죠. 못해도 돼요. 그냥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슬럼프 때 또 즐겨 들었던 음악은 없으세요? 제가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했는데 네네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솔리드 선배님들의 이제 노래군요. 끝이 아니길. 솔리드의 끝이 아니길. 네. 아, 근데요, 시간이. 네네네. 그러면은, 솔리드의 네. 끝이 아니길 듣고 와서 네.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
내 마음속에서 널 보내야 하는 그 시간이 아직은. 미안해. 지금도 난 네가 전부인걸. 싫다고 울며 애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날 두 손 모아 기도했는데 하늘도 나를 외면하는지. 솔리드의 끝이 아니길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야, 휘성 씨. 네. 시간이요. 네. 그럼 너무 귀엽게 그만 네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요. 벌써 휘성 씨를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좀 우려되는 게 이제 종현 씨랑 저만 즐거운. 예. 네. 되게 즐거우셨어요 오늘? 예, 저 즐거웠어요. 진짜요?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이 심야포차 코너예요. 네. 이 코너에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네네.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데 네.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가수를 할 수 있을까요, 휘성 씨는? 가수요? 네. 한숨이 너무 기쁘면 질문한 제가 너무 미안한데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러니까 가수를 안 하면은 네. 나중에는 이제 곡자로 남을 테고. 그렇죠. 제작자는 하고 싶지 않고. 그래요? 네. 제 목, 가수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계속해서? 예. 네. 나중에는 이제, 곡으로 이제 내공이 많이 쌓이면,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주업으로 하고 가수를 부업 쪽으로 이제 가고. 뭐, 가수를 그만둔다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으신 거죠? 사실 뭐냐면, 컨디션 좋을 때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좋은 모습을 좀 예.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거군요. 제 곡들이 다 그래요. 컨디션 좋을 때만 불렀을 때 감동이 오는 곡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러면 네. 가수를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세요? 이사. 이사요? 이사 말고요. 가수 하면 지금 가수를 그만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가 사실 질문인데 그걸 그게 없으니까 저는 가수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푸른밤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정님 휘성에게 종현이란 하셨습니다. 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 이거
정말로 방송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휘성 씨. 저한테 막대해도 용서 가능한 그런 후배죠, 사실. 아니, 그렇게. 거의 뭐, 어떤 권리 같은 게 주어져 있는. 어떤 권리요? 무슨 권리야, 네. 그게? 막대해도. 휘성, 되는, 막대한권? 어, 괜찮아요, 그런. 아니, 휘성이 형이 저를 좀 아껴주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뭐랄까, 데뷔 초 그때부터 좀, 휘성 형이 왜 날 아껴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아니, 유난히 그 후배 가수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연락을 많이 해주세요. 휘성 씨요? 네. 당연하죠. 꿈 같은 사람인데요. 꿈 같은 사람은 뭐예요? 꿈 같다고요. 나의 드림.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는 뭐라 해도 네.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재산 같은 사람이니까. 아, 네. 제일 많이 이제 저에게 이게 다가와준 친구가 이제 종현 씨. 감사합니다. 뭐. 저 지금 솔직히 휘성이 형이 안 좋은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좋은 얘기 해줘서 샤이니 분들 감동했어요. 우리 굉장히 잘해주세요 저한테. 온이 형이랑도 또 네, 친하시잖아요. 잘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규종 씨 WS 규종 씨도 정말 잘해주시고 앞으로 또 자주 봬요. 이제 뭐 밖에서도 자주 뵙고요. 작업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제가요? 네. 뭐, 네. 매번 잘하시는데 매번 이런 반응이 너무 막 매번 반응이 이래서 내가 뭔 말을 못하겠다. 아유 휘성 씨 근데 보내드려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훈훈하게 같이 마무리해야 해요. 돼요. 같이 해요. 뭐, 네. 뭐를요? 예? 뭐를 같이 해요? 뭐든 뭐 같이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앨범 나오면 꼭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비시즌기인데 종현 씨 때문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감사해요. 그건. 네. 많이 감사해야 돼요. 제가 큰 절 드릴게요. 나가실 때. 감사합니다. 네. 휘성 씨 보내드리면서 마무리 곡. 휘성 씨 보내드리면서 곡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이제 곧 오죠. 네. 제 앨범. 휘성의 앨범이 곡들이, 옵니다. 네. 네. 놈들이 온다. 네. 이전에 발표됐던 노래죠. 네, 군입 때 바로 전에 네. 네, 냈던 곡이 타이틀곡 놈들이 온다 들으면서 저는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네, 휘성의 놈들이 온다 들으면서 휘성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푸른밤 문화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롯데호텔 월드 잠실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는 조관우 콘서트 꽃밭에서에 초대합니다. 3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고요. 3월 13일 개봉하는 영화죠. 폴 포츠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원챈스의 예매권 드립니다. 또 레이첼 야마가타와 에미 마이어의 내한 공연에도 초대할게요. 3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